탤런트 김영철 부인 이문희 아들 이혼 사유 나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탤런트 김영철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습니다. 탤런트 김영철 씨는 방송 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홍의 역할로 KBS 연기대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얼굴과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중후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연기자로서 현재 남양주시와 자매결연을 한 한국방송연기자협회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어 남양주시 관계자는 김영철 씨는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 연기자이고 사단법인 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으로서 남양주시 홍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위촉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양주시는 내년도에 슬로라이프 관련 국제대회 등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 시 홍보대사로서 탤런트 김영철 씨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탤런트 김영철, 이문희 부부가 예전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와 성공 보수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김영철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이혼 소송 당시 이문희의 법정 대리인이었던 변호사 A씨가 올해 초 이문희를 상대로 성공 보수를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다며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어 그는 지난해 6월 이문희와 합의해 현재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는 부부로 잘 살고 있다며 이혼 소송에서 이혼도 안 했는데 성공 보수를 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김영철은 소송 당시 변호사 A씨에게 약 2,7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그런데 소송이 끝나고도 A씨는 3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자 1억원, 5천만원을 재차 요구하다 나중에는 술이나 한잔 사세요라는 문자까지 보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이어 이에 응하지 않았고 A씨는 뜬금없이 올해 초 성공 보수를 지급하라며 정식으로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A씨가 돈을 재차 요구한 것에 대해선 내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 돈을 받아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문희는 2009년 남편 김영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1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었습니다. 그 이후 양측은 두 차례 걸친 공판 끝에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재결합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한편 탤런트 김영철과 이문희는 TBS 공채 18기, 20기 선후배로 만나 3년간의 열애 끝에 1981년 결혼에 골인했죠. 한때 두 사람 사이에 이혼설이 돌자 김영철은 와전된 것이라고 부인한 바 있기도 합니다. 나이 1953년 02월 25일 대구광역시 신체 175cm, 70kg, 오형 학력 인천체육전문대학 소속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무신 ENT 데뷔 1973년 민회곡단 입단 가족 배우자 이문희